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애드립 관련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애드립 관련한 좋은 소식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뭐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요. 뭐 좋지, 굳이 그게 뭐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색소폰 학교 강의 영상 지금 거의 매일 영상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색소폰 학교의 목적은 전문적으로 색소폰을 전공한 이제 선생님이 제대로 된 교수법을 가지고 그리고 또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굉장한 이론적으로 이 색소폰을 어떻게 좀 쉽게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색소폰 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.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이 색소폰 학교 지금 이제 우리 구독자가 5,000명이 넘었어요. 5,000명이 넘었는데 불과 지금 시작한 지 색소폰을 이 색소폰 학교 이름으로 시작한 지 불과 지금 5개월, 6개월 정도 만에 지금 5,000명이 이제 된 거죠. 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이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체계적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더 체계적인 영상을 만들 거예요. 더 쪼개서 더 자세하게 강의를 만들 거고 기초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론 이제 색소폰 학교만의 이제 스타일로 쉽게 이제 색소폰 이론에 대한 강의 영상들을 이제 많이 업데이트를 하려고 이제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기초적인 것들만 이제 많이 약간 이제 초급 중급들의 이제 그 초급 중급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좀 유용한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아기 시작하시 좀 한 5년 이상 했다 한 10년 했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애드립이거든요. 근데 애드립이 그냥 뭐냐면 뭐 어떻게 하면 애드립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런 곡을 연주를 할 때 좀 멋있게 좀 맛깔나게 이렇게 연주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 되게 질문이 엄청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컨텐츠를 지금 준비한 이제 아마 조만간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. 일단 곡을 이제 저만의 이제 애드립을 넣어서 그 악보를 만들 거예요. 악보를 만들어서 이제 낮장 그러니까 컬러 프린트를 해서 낮장으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낮장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. 그 곡은요 또 제가 이제 혼자잖아요. 혼자기 때문에 이걸 녹음을 하고 이걸 만드는데 그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쉽게 이제 이런 것들 애드립에 대한 악보도 빨리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애드립 악보만 따라하면 좋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는지 제가 그 악보를 가지고 강의를 또 만들 겁니다. 강의를 만들고 연주도 제가 직접 연주를 할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음악이나 가요나 트로트나 또 일반 가요, 우리 이제 대중 가요 있죠.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지금 좀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 조금 더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 또 이렇게 속속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연주곡들도 많이 준비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매를 또 하실 수 있다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선생님,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. 일단 구독하기를 무조건 누르셔야 돼요. 구독하기를 안 누르시면 완전 손해입니다. 네, 완전 손해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가 뭐 좋다 그럼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싫으면 싫다고 눌러주시고 뭐 해주시는데 될 수 있으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신 다음에
아, 선생님, 요런, 요 곡을 좀 저는 선생님이 강의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, 선생님만의 스타일로 애드립을 넣어서 요런 이제 악보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제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. 뭐 예를 들어서, 아, 선생님, 저는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좀 하고 싶어요. 아니, 뭐, 예를 들어서 뭐, 넬라 판타지라는 노래를 선생님 버전으로 듣고 싶습니다. 이렇게 했었을 때, 그런 것들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, 아니면 네이버 밴드, 네이버 밴드에 들어,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남겨주셔도 되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. 많이 올리려고 하고, 가격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다 칼라 프린터로 스프링 재건을 해가지고 다 배송을 해드릴 겁니다.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,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몇천원 정도, 그 정도면 이제 충분히 이제 뭐든지 그 곡을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제 구비 중이니까요.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, 아, 선생님, 저 이 곡을 좀 쉽게, 아니면 어렵게, 아니면 조금 더 멋있게, 좀 감동스럽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곡목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댓글로 남겨주시고, 애드립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,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참고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, 저는 반죽이나 MR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강의를 할 겁니다. 이거에 대한 뭐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반죽에 있는 MR을 틀어서 애드립을 넣으셔도 되는 거고요. 피아노 반주가 가능하다면 피아노 반주에 맞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, 뭐 음원이나 어떤 뭐 MR이나 그런 것들을 구하려면 굉장히 또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작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직 이제 준비를 하진 않고요. 이제 좀 재밌고 쉽고 좀 재미있고 어렵지 않게 그렇게 제가 이제 애드립을 만들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그거에 대한 강의도 하고, 그 다음에 이것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서 내가 직접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,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, 요런 소식을 들으려면 구독하기를 안 누르세요. 그러니까 조회수는 사람들이 막 몇만 명만 이렇게 보시는데, 몇천 명 이렇게 보세요. 보시는데, 좋아요가 아니라 구독하기. 그, 이제 색소폰 앞에 들어가서 옆에 보면, 근데 구독하기 딱 눌러만 주면, 제가 영상 띵 올리면 메시지로 딱 가요. 가면, 아, 오늘은 어떤 곡 올라왔구나 해가지고 보고 공부할 수 있고. 이런 게 다 무료거든요. 근데,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보고 그냥 마셔버려요. 그러니까 꼭 구독하기를 딱 눌러놓으시면,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이로운 점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, 이제 그 애드립의 좋은 소식,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를 미션을 걸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구독자가 만 명이 되면, 제가 이제 그 이벤트를 할 겁니다. 이벤트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,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, 일단 리드에서부터 시작해서 리드, 뭐 리가처, 피스, 뭐 필요로 뭐 이제 우리 색소폰에서 필요로 한 뭐 악보지, 뭐 아니면 모르겠어요. 악기도 한 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. 악기도 한 대 들어갈지 몰라서 제가 추첨을 통해서 우리 구독하신 분들,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이제 이벤트는 만 명이 달성했을 때 이 이벤트를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겠죠. 그래서 진짜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이 받은 사랑을 또 갚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꼭 구독하기를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애드립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나, 그 다음에 꼭 이 댓글에 아, 난 이런 곡 좀 배워보고 싶다, 이런 곡을 좀 악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, 이렇게 해서 너무 궁금하다 라는 곡들을 이제 댓글에다가 다다다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